들리느냐? 이 소리, 꽃소리, 붕꽃이 핀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? 내 오늘 그 진기한 소리를 들었소. 우연인가 달빛이 밝은 날엔 늘 그대와 함께 있게 되니 앞으로도 달 밝은 날이면 그대가 떠오를 텐데. 말했던가? 낭자가 없으면 붕꽃이 피는 소리가 들린다고 내가 말했던가? 내 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. 이번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반드시 그대 만나러 가리다. 도련님 따윈 없어도 끄떡 없었습니다. 아주 멋진 군관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거든요. 근데 자기가 그 많은 오랑캐들을 해치운 게 아니라지 않겠어요?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그 섬에서 만난 적 있어? 말했지. 네. 반드시 그때 만났다고. 이거 거짓말을 해요. 구해줬다면서 17대1로 싸워서 그걸 왜 얘기 안 해? 지금 뭐 하는... 느껴지시오? 나도 도무지 모르겠어서. 왜 낭자만 보면 이놈의 심장이 이리도 요란해지는지 정말 깊군. 도대체 연준 들은 게 뭔지 여기는 없는 게 뭐야? 나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? 나 연모하진 않아도 날 잊지 마시오. 유품을 보냈다면 죽은 게 확실하네. 그래서 내 죽기 전까지는 이 댕기를 절대 놓지 않을 작정이야. 장현도랑 돌아오시오. 돌아오면 내 다시는 매월차게 굴지 않으리다. 나는 알아. 밤마다 내 꿈에서 만나는 도련님이 장차 내 서방님 될 뿐이야. 오늘 나와 함께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. 뭘 받고 싶은데요? 발전소. 내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뿐이지. 낭자의 마음. 오직 나만을 향한 남자의 마음. 장현 도련님, 다시 돌아오시오. 도련님. 아직 못할 말이 있습니다.